안녕하십니까. 빨리마켓의 기스입니다. 저희 빨리마켓에 올라와 있는 스타렉스 캠핑카 매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가시죠. 빨리마켓은 레저에 관련된 이런 캠핑카 뿐만 아니고요, 요트, 이동주택, 바이크, 기타 등등 모든 레저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직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계속 무료로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나 구글에 빨리마켓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자, 요즘 스타렉스 캠핑카 귀하잖아요. 저희 빨리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스타렉스 캠핑카고요, 완성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가 마음에 들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나의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빨리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어디든 가서 공짜로 찍어서 최대한 빨리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10인승 기반으로 제작된 차고요. 보시면 2014년식 88,300km 뛰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판매가 2,800, 인산철 400, 인버터 3kg, 독일산 무시동 히터, 어린 LED 등 기타 등등 캠핑에 필요한 거 모두 다 했으니까 이 레이아웃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던 침상 타입의 그냥 캠핑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난하죠. 수납 공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침상형 타입입니다. 자, 중고차니까 외관 봐야 되겠죠. 자, 외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얘는 인증 중고차라고 하는데 베이스 차량 보통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1개월 AS밖에 안 해줍니다. 미션이나 엔진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얘는 6개월 키로수 제한 없이 무제한 AS가 가능한 거예요. 얘가 굉장히 메리트 있죠. 6개월 동안 키로수 제한 없이 이 차에 어떤 하자가 생기면 무상으로 AS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외관은 코팅하고 이런 걸 다 매겨가지고 그냥 새 것처럼 보이실 거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새 겁니다. 내장을 다 교체를 해뒀어요. 이런 차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는 당연히 기본으로 있고요. 경정비 이런 거 다 맞춘 차라 생각하면 됩니다. 베이스 차량은 6개월 키로수 제한 없이 무제한 AS 되고 광택 다 냈고 타이어 다 갈아놨다, 경정비 다 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한전 충전 인입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다 깨끗합니다. 자, 피아마 F45 어닝이 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닝은 나중에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캠핑시설은 한 번도 사용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닝 LED 등도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닝 펼치시고 야간에 어닝 LED 등만 딱 켜가지고 캠핑만 즐기시면 되는 매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에 모두 다 리무진 시트를 다 적용을 해뒀어요. 편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리무진 시트를 옵션으로 많이 선택하는데 얘가 비싸거든요. 옵션 자금만 한 100만원 들어갈 거예요. 이 차량은 리무진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매립대가 있습니다. 룸미러에도 보면은 하이패스가 매립되어 있는 룸미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주행거리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88,376km, 2014년식에 88,376km 뛴 차량으로 제작된 캠핑카입니다. 스타렉스 10인승으로 만들었어요. 자, 캠핑시설 살펴보겠습니다. 캠핑시설은요, 그냥 침상 타입의 캠핑카입니다. 단 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매트리스를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올려뒀습니다.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한 5cm 정도 됩니다. 누워 계시면 정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허리 아프신 분들, 난 딱딱한 데서 못 주무시는 분들, 여기 누워 있으면 편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매트리스는 이렇게 반으로 딱 나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등받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등받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얘는 침상 타입인데 색깔 한번 보십시오. 화이트와 파란색의 조합입니다. 이런 조합은 조금 보기 드무실 거예요. 아마 스모프 마을 파란색에 화이트로 해서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애들은 이렇게 인출식 테이블 쭉 길게 나옵니다. 상판 덮개는 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 위에서 테이블로 쓸 수도 있고요. 도킹 텐트 치고 캠핑하실 때 여기 놔두면 간단한 테이블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긴 짐을 수납하기에 요긴하게 쓰이실 거예요. 자, 침상 한쪽 면에는 이렇게 열 수 있는 문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간단한 짐 빼고 할 때 얘가 하나로 만들고 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 놓은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위에서도 물건 뺄 수 있고요. 차 트렁크 쪽에서도 물건을 뺄 수 있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 수납함에도 마찬가지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쪽에 인버터가 한 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 앞쪽에 있는 수납함 요 두 개는 전기장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침상을 봤을 때요, 고객님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예, 이렇게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가 수납이 다 되고요.
앞쪽에 이렇게 니은자 타입은 전기장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는 수납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끝입니다. 얘가 파란색 해가지고 시원한 느낌, 바다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나무를 보시면 이게 엣지 들어간 나무거든요. 저도 캠핑카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나무가 좀 비싼 나무예요. 요거는 참고하십시오. 트렁크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기본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열, 3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한쪽 측면장은 이렇게 TV가 일체감 있게 매립할 수 있게끔 장을 제작을 해뒀네요. 24인치 LG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켓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안 볼 때는 이렇게 쭉 그냥 밀어 넣으면 돼요. 이런 TV는 미러링을 한 개 설치를 하고요. 핸드폰 연동해서 보면 됩니다. 스마트 TV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메인 컨트롤 패널, USB, 12V, 각종 메인 저널, 조명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적상계 220V 콘센트, 여기도 12V 또 있네요. 12V가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독일 무시동 히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400A 되어 있죠. 얘는 인산철 400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 3kg, 태양광 300W, 주행 충전.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갖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통 사양보다는 전기 스펙이 좀 더 높고 어닝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옵션이 좀 더 좋은 거구나. 얘는 까치발 확장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매트리스는 까치발 확장을 시켰을 때 이렇게 연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80 넘는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키가 크신 분이라도 충분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전면장 살펴보겠습니다. 니은자 타입의 일자 전면장입니다. 일자로 되어 있는 전면장이고요. 98리터짜리 2도어 냉장고. 냉장고는 엄청 큰 거 넣어놨네요. 요리 좋아하시고 알뜰하시고 집에 있는 반찬을 꼼꼼하게 챙기는 와이프를 두신 분들은 이런 냉장고가 있어야 돼요.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전자레인지 밑에는 간단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총수 25수 20리터 들어갑니다. 이 전면장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수납함을 한 개 더 만들어줬습니다. 슬라이드식으로요. 이쪽에 양념장 놓고 다니거나 간단한 숟가락, 젓가락 그런 짐들을 수납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고요. 여기 위쪽에도 숟가락 두 마디 정도의 오픈형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짐을 올리셔도 되고 요 안에 넣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게 장점이고요. 이 전면장은요,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레일 위에다 얹혀놨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는 요 뒤로 밀고 캠핑장 오시면 얘를 끝까지 밀어서 이 공간을 최대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즘 기아한 스타렉스 중고 캠핑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는요, 2014년식 88,000km 띠내로 만들었고 캠핑 시설은 새거, 베이스 차량은 중고. 베이스 차는 중고지만 베이스 차량은 키로수 제한 없이 6개월 AS 가능한 인증 중고 차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캠핑 시설은 1년 AS 가능합니다. 인산철 400에 어닝에 인버터 3kg, 냉장고, 수전, 전자레인지, TV, 무시동 히터까지 다 있으니까 거의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레이아웃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얘는 이전만 해가지고 바로 캠핑 가셔가지고 힐링만 하시면 되는 매물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상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마켓에다가 다 올려드리니까요. 고객님께서 중고 캠핑카나 카라반, 바이크, 요트, 레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눈에 한 공간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글 네이버에 빨리 마켓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정말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